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운영을 맡은 남양주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재활 훈련을 도와주는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남양주시로부터 수탁 운영권을 받아 봉선사가 운영을 지원하는 남양주 북부 장애인 복지관은 보행 재활 로봇 시연회를 열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보행 로봇을 통해 소중한 자신을 찾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은 오는 3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4월부터 로봇 재활 서비스, 워크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워크봇은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병에 의한 보행 장애와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마비 환자 등에게 안전한 걷기 재활을 지원하게 됩니다.